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북한은 김정은의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ICBM이죠. 국제사회가 북한에 미사일을 주시하는 상황에서 압박카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문재인 정권에서 무시하는 카드 하나 있죠. 바로 인권 문제입니다. 인권 문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최근에 저희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고 해서 그렇죠. 이제는 뭐 ICBM으로 거의 굳어져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이제 ICBM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좀 안 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서 대응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 와 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굳이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또 하나 새로운 그 또 하나 이슈가 있는데 바로 북한 인권에 관한 문제지요. 제가 이거를 다룬 이유가 뭐냐면은 북한 인권을 강력하게 푸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김정은 정권으로 하여금 핵 문제에 더 이상 매달리지 못하게끔 하는 압박 효과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고 하는데요. 어제였죠.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됐습니다. 15년째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권은 이번에 인권 공동제안국으로 원래 11년간 계속했었어요. 2008년부터 시작해서 네. 했다가 올해 드디어 기권을 공동제안국에 빠졌습니다. 이야. 공동제안국이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61나라인데 그 중에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장 우리 민족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동포라고 그러는 북한 주민들의 그 탄압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문 정권이 지금 그렇게 등을 돌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단. 네. 아니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60개국이 넘는 국가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건데 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 인권 문제 별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런 거죠. 일단은 이게 문 정권이 이런 것이 전례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까지 계속 공동 제안국도 있다가 유엔 총회에서 유엔 인권 결의안을 기권한 게 언제였냐면 2007년이었습니다. 네.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누군 줄 아십니까? 문재인이겠죠. 네, 문재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송민순 외교장관이 회교를 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인권 결의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 북한에게 물어봐서 결정하자 그랬습니다. 아, 그걸 북한한테 물어봐요? 네, 사전에 북한에게 물어봐서 결정하자. 그래서 그 물어본 결과를 어떻게 물어봤냐? 김만복 국정원장이 북한 쪽에다가 채널을 통해 가지고 알아봐서 그것을 당연히 북한에서 하지 마라 그러지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 그걸 가지고 와서 아니 그 인권을 그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기권하는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 송민순 장관의 회교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주종 관계도 아니고 상하 관계도 아니고 무슨 상명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게 사실 뭐 이 논쟁에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계속 그것을 찬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나머지 많은 장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NSC 회의죠. 거기에서 계속 그래 기권해야 된다. 그런 논쟁이 있는 상황 속에서 나온 안이 뭐냐고 북한의 의중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참. 그렇게 해서 결정돼서 그러면 그 비서실장이 문재인 비서실장이 북한의 의중을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자라고 이야기해서 김만복이가 그걸 알아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결정이 난 것이 기권 결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년 후 오늘 2019년 11월 14일에 이제 북한 인권 유엔 인권 총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때 공동 발의권에서 우리는 기권을 한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채널이 또 가동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되는 거죠, 저는. 아, 비슷한 채널이라고 한다면은 또 정보 분야에서의 채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뭐, 지금 워낙 뭐 가깝게 지금 채널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도 예전처럼, 2007년처럼 북한의 의중을 듣고 이야기 낸 건 아닌가라는, 아니, 그 전에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던 정권이니까,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심이 가는 거죠. 아니, 저는 정말 지금 황당한 게요. 미국의 의중이 어떤지 물어보고, 이런 건 좀 이해가 가잖아요. 네. 근데,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권 문제에 있어서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의중을 물어본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 안 되죠. 어찌 됐든 지금 박사님이 얘기하신 게 인권 문제 제기하면은 네. 그래도 비핵화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알려주시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제재 압박하는 방식은 첫 번째 경제적인 제재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핵을 더 이상 못 만들게 하는데 압박 효과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 핵 비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제 제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인권을 건드는 방법인, 인권은 전형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체제의 인권 문제를 건드는 것은 그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인권을 건드는 겁니다. 아, 다시 말하면 북한 핵 문제가 만약에 핵 포기, 핵 비핵화가 안 된다 그러면 핵을 가진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사는 사람이 엄마가 가도를 들고 있을 때는 그 엄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가도는 안전한 과도지요. 그러나 그 과도가 강도에게 들렸을 때는 그거는 살인 무기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겁니다. 핵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즉 정권을 바꾸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안전해질 수 있다. 국제사회가 국제룰에 통해서 안전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아, 그런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라는 것은 전형적으로 인권 문제는 체제를 전복시키고 체제를 정권을 바꿀 레진 체인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권을 바꿀 때 쓰게 되는 이슈가 바로 인권 문제거든요. 바로 그 부분에 저는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도저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북한 핵 문제가 풀릴 기미가 점점 없어지고 되는데 과연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야말로 레짐 체인지를 통해서 새로운 접근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차례에서 보면 만약에 레짐 체인지가 압박이 가게 되면 김정은은 아 이게 내가 핵을 안고 죽을 것인지 아니면 핵을 포기하고 이제 저희는 저기서 그렇게 꽃방석에 앉아서라도 호가호식할 건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아, 그렇게 해서 압박을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지금의 그냥 핵만 놓고 딱 떼놓고 핵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비핵화 압력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인권 문제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슈인 거죠. 문제권이 비핵화 한반도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 그러면은 북한 인권 문제를 끝까지 물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북한 비핵 전략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은 대놓고 북한 체제 안 바꾸겠다고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정인이나 정세현 같은 사람들 얘기 봐도 다 체제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는 인권을 의도적으로 무시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러고 나서 지난주에요. 지난주에서 국제 사회의 인권을 다루고 있는 67개 기관 네, 그 사실 67개 기관인데 이 나라들은 300여 개국이 포함되어 있는 회원국으로 예. 67개 기관이 문 대통령한테 공제 서한을 보냈습니다. 세 가지를 촉구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어제 신안세에서 특보를 발송했었죠. 그 북한 그 어민 강제 북송한 것들 이야기하면 예. 특보를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다시금 진상 조사해서 밝혀라는 게 첫 번째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예.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북한 인권 문제에서 좌시하면 안 된다.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 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공동제안군이 들어가서 총회가 통과하기 전에 해라라고 촉구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안 하고 그냥 지나갔죠. 아, 참. 그렇듯이 사실은 지금 그렇게 하면서 그때 한 참여자 있던 국제인권기구의 사무총장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거는 북한 민족에 대한 배신이라고 그랬어요. 아, 배신이다. 예, 비트레이라고. 야, 예, 그 말을 해요. 인권 변호사잖아요, 문재인 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북한 인권, 북한 민족에 대해서 배신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 북한 우리 민족을 배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화를 내팽개치는 진정한 편을 내팽개치는 행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거 옛날에 북한이라든가 운동권에서 민족의 반역자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민족의 반역자가 문재인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눈치 보다가 김정은이 눈치만 보다가 지금 내년에 또 한번 또 뭐 모셔올라 그러겠죠. 제 생각에는 내년 뭐 봄쯤이나 시진핑 한국에 오게 되면 그때 한번 또 김정은이 모셔보려고 또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막 그걸 위해서라도 뭐 지금 계속 눈치 보기 위해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막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돼서 정말 답답하고 안보도 무너지고 인권도 무너지는 그런 대한민국의 좀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결론 내주시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인권 문제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북한에 대한 인권을 압박함으로 해서 체제 전환, 레짐 체인지를 추구할 때 비로소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의 기미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북한을 그냥 단순하게 핵 비핵화로만 딱 떼놓고만 보는 것이라 북한 전체의 문제를 압박할 때 북한 핵 비핵화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인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유럽에서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더 문제 제기가 전 국민적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문재인은 인권 변호사라고 얘기는 하는데 북한 인권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람 가치가 다르지 않을 텐데 김정은의 가치만 생각하나 봅니다. 그런데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국제사회의 입장은
결국에는 북한의 체제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김정은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대약법 막아내고 4.15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인배TV에서요 자세하고 또 친절하게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인배TV도 많은 시청 바라고요. 또 신의 한수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 1877-1477로 정기회원 그리고 유튜브 회원도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